만약에 대구리든지 전국에서든지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병균 때문에 내일 예배 안 난다 그러면 내일 여러분 광화문 광장 이 예배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 뭔지 알아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심 내 집회 제한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집회를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하면 안 못하게 된다. 죽으려고 각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으려고 각오한 사람이니까 뭐 안 무서워. 말해. 찍지 마세요. 네. 아 그냥 손에다 껴줬어요? 아니요, 이거 받으셨어요. 아, 어제 전달했던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집회 금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집회 오늘 하시기 때문에 전달했어요. 집회해요 안 해요? 해요. 오늘 집회합니까? 네, 해요. 가. 여러분들의 사전에 이미 예정돼 있던 집회이기에 불가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이 우한 폐렴 관련해서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께서 어디 야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됩니까? 박원순이 오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중국인들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했어야지. 그거는 못하면서 지금 예배하지 마라. 이거는 분명한 종교 탄압이 지금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늘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크게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외에서는 감염되는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실제적인 감염의 본질인 실내 안에서의 모임은 통제하지 않고 전혀 감염된 사실이 없었던 야외 집회 우리를 방해 놓으려고 이 집회를 금지한다든지 아니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집회를 금지한다. 여러분 금지한다고 여러분과 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똑똑히 보거라. 지금 현장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생명보다가 국가와 조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주변 도심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대구리든지 전국에서든지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병균 때문에 내일 예배 안 난다 그러면 내일 여러분 광화문 광장 이 예배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